세계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선교 자원의 지역 집중화, 선교의 비효율성, 그리고 선교사의 중도 탈락의 원인 중 하나인 아내 선교사의 정체성 혼란과 선교사 자녀 교육 등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내 선교사의 정체성 혼란은 목회자의 아내와 달리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 동역자로서 선교 현장에서 남편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있으면서도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아픔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선교사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자녀 교육도 선교사 중도 탈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MK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또한 선교가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한 자들이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관을 가진 폭넓은 아이들로 잘 양육된다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MK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에 두 가지 상황적 배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째,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상황 중에서 언어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그래서 MK들이 많이 겪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슈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선교사 재배치 혹은 선교사 전방 배치와의 연관성이다. 선교사 가정이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정하다 보니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분모지에는 선교사가 부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선교단체, 선교회, 교단 선교부가 이와 같은 선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사 재배치에 대한 의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는 MK 교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난 미션 컨퍼런스 2017에서 건강한 선교사 가정 추구를 위한 지원으로 아내 선교사의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MK 교육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 서론 부분입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가 하기 전에 박남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내 선교사의 정체성은 먼저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MK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78쪽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MK 교육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A에서 보편적 접근으로서 MK 이해라고 했어요. 제목 자체가 보편적인 것처럼 MK 하면 대다수 분들이 또 선교 전문가나 아니면 MK 교사들 이런 분들이 내놓는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 안 맞고 원래 교육학책이 그렇잖아요. 교육학책을 읽어보면 그것이 있는데 나하고 우리 자녀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처럼 MK의 보편성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필리핀은 가톨릭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산권으로 갈 때 사실은 뭐 공산권 같은 데를 갈 때는 부모님이 먼저 사역지를 가기 전부터 야 이제부터 아빠를 목사님으로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아빠는 사장님이야. 그럼 아이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따라 또 텐퍼리 예를 들면은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훨씬 힘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지로 갔을 때 아이가 겪는 문화 충격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지역이 똑같다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그것도 A타입, B타입, C타입 할 때 A의 이 첫 번째 경계선과 끝부분 B와 비슷하다가 또 이게 오버랩 되는 아이들이 다르고 남학생, 여학생 다 달라요. 또는 아주 어릴 때 사역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교 때 들어갈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교 아니면 다 자랐을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얘기하세요. 아이가 저희가 보니까 사춘기라서 중고등학교 간 아이가 제일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갔더니 아이가 어느 정도 국어를 그러니까 한글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지어와 영어를 한꺼번에 하면서 한국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많은 선교사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아 그렇다
처음 갈 때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처음 갔을 때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어려워하는구나. 이게 문화 충격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을 깔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갑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를 우리는 프리필드, 여러분들이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프리필드가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언필드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역의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들 들어갈 때를 우리는 리엔트리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MK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프리필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사역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훈련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어렸을 때 갈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예요. 언필드의 과정에서도 부모님은 사역을 하시지만 나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지에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리엔트리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아빠가 사역을 마쳐서 아이의 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사역을 이제 한국 사역을 가셨을 때의 리엔트리 과정이 있지만 부모님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갈 때 애들이 스스로가 겪는 리엔트리의 과정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혼란의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보편적인 접근으로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특징을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고민하고 방황한다. 이거는 아이 때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많은 그 MK들이 이야기를 하죠. 고민을 얘기합니다. 공항에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낯선 조국에 적응하려고 발버둥 친다. 이 발버둥도 어떤 사람은 정말 심한 발버둥을 치거나 어떤 사람은 쉽게 적응하거나 여러 정도가 있지만 MK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한국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술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OT 같은 데를 참석, 신입생 환영회나 이런 데를 참석했을 때 자신이 곱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 만약 참석을 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 때문에 참석을 하고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술문화 한국 정말 우리는 한국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지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그 문화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적응이라고 또 아이들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적응 잘해야 하는데 이 적응이 어떤 적응인가 우리는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친구들이 욕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욕 문화들이 있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때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 영어 이제 뭐 우리 페이스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그 영어를 주로 쓰게 됐을 때요.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인지 말로 할 때는 밥 먹었니 그 다음에 어디 간이라는 단어는 엄마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강의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이 우리 MK를 따로 놓고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친구들과 동시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외에 있을 때 주로 우리 필리핀의 현지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친절하게 아 얘는 외국아이니까 내가 좀 가르쳐야겠고 이게 뭐죠? 라고 여쭤봤을 때 가르쳐주는 한 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만 두세 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귀찮아지니까 아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만난 MK는 현지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밝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예의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 순서가 돼도 다른 친구가 있으면 자기는 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게는 고민이었어요. 부모님에게는. 그런데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은 빠른 문화. 그 다음에 이럴 때 조금 앞서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이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 같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나가려고 할 때 언어는 안 되고 하면서 훨씬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접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는 영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뭐냐?
여기 현지에 나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 갈 때 내 나라니까. 우리 부모들은 한국 갈 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우리 한국 방문해. 너무 좋잖아요. 친구도 만나지, 뭐도 먹어보지 하지만 아이들은 나의 고향이 아니니까 부모님은 좋아하시지만 아 나는 또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문화 충격이 방문할 때보다 내가 거기에 정착할 때는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한창 한국에서는 이단 신천지 같은 게 되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곱게 말씀 안에서 엄마 아빠가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그런 이단 같은 서클들이 있을 때 설마 그 성경 공부가 신천지로 이게 둔갑을 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곳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현지에서부터도 이 아이가 설마 우리 아이가 했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어디를 갔든지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세 개 국어에 능통한다고 했지만 능통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죠. 특별히 영어하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처음에는 부모님도 자 나의 아이는 그렇지 우리가 훈련 때 들었을 때처럼 절대로 한국어를 잊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학교를 갔더니 과제를 해야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영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지 친구들하고 만나요. 하다 보니까 국어를 다 빨리빨리 까먹다 보니까 말도 머리에 있는 게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차츰차츰 이렇게 뒤로 가는 상황들이 또 될 수 있죠. 두세 개, 네다섯 개 언어는 하지만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여러 문화를 접해봤어요. 맞아요. 사역지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같이 접하고 또 뭐 여러 곳을 우리가 또 회의를 가거나 하다 보니까 여러 문화는 접하지만 그러면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삶이 간증인 자들이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정말 귀하게 곳곳에 쓰임 받을 때 그 간증을 이들 삶 자체가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나 타 문화권에서 자라거나 타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라거나 그들에게 생소한 한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큰 어려움이다. 아이들이 이것을 정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를 지금도 대학교 대학원생인 친구들도 저에게 선교사님 제가 누구예요? 이야기를 참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면서 나중에는 온점도 찍고 느낌표도 찍는 순간들이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맞다라고 느낌표를 몇 개나 찍을 정도로 아이들이 MK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MK로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해를 해서 제가 MK 캠프를 이제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만 자란 친구들보다 되게 적극적인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이고 또 그 자리에서 아 이런 거 해결해야지 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부모님처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막 해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아이들의 고민을 제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의견이 또 뭐냐면 선교사님 왜 저희는 MK라고 하면 이 꼭 타이틀이 있어서 MK하면 이런 기대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머 너 MK인데 그렇게 살아? MK인데 너 선교사님 자녀인데 목사님 딸인데 이래?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홉 가지를 잘하다 한 가지를 못했는데 그 한 가지가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굉장히 쉽지 않대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늘 그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자신의 삶에도 이어지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비 같은 게 너무 적을 때 사역지는 주로 같이 우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보다는 한국은 학교도 가고 학원을 가서 정말 1시, 2시 새벽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좀 모를 때가 많은데 선교지는 상황상 다를 수는 있지만 가족이 묻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엄마가 많이 울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직업도 그거와 관련돼서 정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하나 많이 고민,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대학생들 아니면 결혼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을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집이 없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친척 집을 부모님들이 야 너 이모 댁에가 뭐 삼촌 댁에가 거기서 해주실 거야 하고 하는데 얘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방을 들고 여기를 갔다 저기 갔다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데서 숙소를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MTA를 위해서 뭐 숙소를 하신다 그래도 몇 개월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주 했다가 가방 들고 가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성교사님 저희는 지하철에서 한국 지하철에서 이렇게 큰 가방 들고 다니는 대충 MTA도 많아요. 장난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가방을 들고 늘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가? 이제는 MK 하면 많은 이제 교회들이나 아니면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에서 그래도 MK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가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MK 선교단체들 그리고 교단 선교부에서 MK 사역을 하는 전체 간사들이 모인 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먼저 여쭤봤어요. 자, 뭐 OL이면 모든 선교단체들 다 대표들이 오셨거든요. 다 MK 사역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단체마다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에게 편지 써주기,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생일 때마다 그 단체에 소속한 아이들에게 편지 보내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보내기,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MK 캠프, 지금은 MK 캠프는 교단별로 아니면 선교단체 뭐 MKNS나 아니면 콤키드나 이런 데서도 캠프를 여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서 그런 데다가 아이들을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새롭게 되어지는 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리부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에서 하는 거 말고 한국에서 해가는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는 MK를 위한 짐을 보관하는 사역도 새롭게 예전 통합에서 MK 사역위원회에서 지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국을 왔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을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면 그런 게 뭐가 고민이 한데 아이들에겐 대단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군대에 들어갔을 동안에 그 가방을 보관을 한 교회에서 한 사무실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 세미나를 올해 1월에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군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 1회예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그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MK가 보이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이 군대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군대를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이런 TCK 그러니까 제3세계 문화 아이들과 MK들을 군대에 가기 전에 군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몰라서 가서 놀라지 않도록 군대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미나를 이제 처음으로 1회를 이번에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학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진학상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좀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자료 같은 게 많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 좋으냐면 선배들이 이미 대학을 갔거나 하는 선배들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교육법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예전에 있는 오리지널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한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뭐 두세 해마다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원한다면 MK 중에서 그 대학을 들어간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MK들 간에 요즘에는 국내 MK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선후배들이 서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서로의 동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지금 차츰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결혼 앞둔 친구들을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다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아니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라는 전체 이 단체들과 선교 단체와 교단 선교부가 그럼 왜 이렇게 MK 문제를 요즘에 그렇게 깊게 다루려고 하는가? 그 중심의 목표는 뭐냐면 선교의 인적 자원 동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 MK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잘 양육을 하고 돌보고 그리고 캠프를 열어주고 우리가 진학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군대 세미나도 열어주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잘 돌봐서 성인이 되면 우리 부모들처럼 다시 사역 현장으로 보내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정작 선교사님들은 우리 아이가 또다시 나처럼 이런 고민을 아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 뭐랄까 사역 현장에서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적지만 문제는 MK들도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자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 왜 꼭 저희가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또 부모님처럼 그런 고생하는 현장에서 꼭 선교사가 돼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후원단체나 아니면 MK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막상 정작 선교사 가정 간의 이런 생각에는 간극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태 안에서 작년 10월에 또한 교사선교대회, 제1회 교사선교대회가 대전제일교회에서 또 있었어요. 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사선교대회는 뭐냐면 좋은 교사 운동 본부가 있어요. 교사들 가운데 크리스찬 교사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교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작년 10월에 이제 제1회 교사선교대회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저런 발표도 하시고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MK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교사 선교사로 사역지회를 가서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교사 선교사 섬겼던 분들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MK를 위해서 소명은 가졌는데 막상 어떠한 일로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를 발표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지에 가서 교사 선교사로 봉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열보다 선교사님들의 교육열이 훨씬 세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발표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현실적이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 저 선교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모르셔야 하겠지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지금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를 돕고자 나서는 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이곳에서 언필드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어떤 선생님분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교사 선교사로 소명도 가지고 나아가시려고 했어요. 했는데 면접을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단체에서 이제 교사 선교사 어디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해서 가려고 해서 면접을 가는데 이분은 면접은 안 하고 자신은 그냥 소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데에다 가면 바로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면접을 하는데 도착을 해서도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선교 단체에서 당신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언어는 할 수 있습니까? 영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를 물을 때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휴직을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허락을 어렵게 받고 눈에 찍히면서 가서 그 고생하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MK들을 도우러 내가 이걸 신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교사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너무나 어렵게 그리고 많은 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과정을 출발하기 전에 자기의 소명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가지 말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이 교사 선교 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뭐 그룹별로도 나눠서도 이야기하고 전체에 모여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MK들을 위해서 자신이 단기적으로 아니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도울 일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1년씩 휴직을 해서 도울 일들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요. 그러면 이제 선교 단체나 우리 교회들이 MK를 향한 어떤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고령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정말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하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성장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머물러 있다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왜 선교사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시겠지만 교회의 재정이 성도 수가 자꾸 줄어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이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스스로 원하시던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던 없던 교회의 체제는 어떤 식이 되냐면 교회 재정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리핀 말고도 전 세계의 MK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학교도 보내고 이제 좀 교육비를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교비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 자녀 교육비를 썼는데 국제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교비 이퀄 자녀 교육비로 갔어요. 나중에는 선교비는 더 적어지고 자녀 교육비가 올라가는 시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면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 이제 선교님들이 너는 얼마나 불쌍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 선교지를 나갔기 때문에 너가 따라 나가서 이렇게 고생이지 얼마나 이렇게 힘드니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10년 전 20년 전의 시대가 이제 좀 바뀌어서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 대표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인터넷이며 아니면 해외를 자꾸 나가보시니까 이 얼마가 드는지 아니면 국제학교의 이 가격이 얼마인지 뭐 여러가지 교육비면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도 알아가는 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분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로서 그 평생 동안을 정말 강남에서 치과 의사를 하면서 정말 고생고생을 해서 뭐 치과 의사시고 강남이면 그래도 좀 버시잖아요. 자녀 교육에 열을 내면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인서울 하기도 너무 힘드셨대요. 평생 60 동안 자녀 둘을 하기가 보내기가 근데 자신의 형님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 20년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지 25년 전쯤에 사역지로 가실 때는 자신보다 학력도 안 좋고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들으면 됩니다. 학력도 아니고 아이들도 공부를 훨씬 못했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갔는데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보내더니 미국 대학을 보내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이들보다 훨씬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도 선교사가 될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잘 됐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대학을 보낸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정도로 이제는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점점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도 교회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어른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만큼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가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홈키드랑 또 MK네스트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침례교도 작년에 처음으로 MK 캠프를 교단 자체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장통합이면 뭐 다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MK는 그래도 캠프를 하고 그 다음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미자립 교회에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름에 좀 영어 캠프를 열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MK만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들과 나누고 또 캠프를 위해서도 이렇게 쭉 일을 해오고 상담을 해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아 맞다 PK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대형교회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가 아닌 이 미자비라는 게요 시골 교회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캠프를 좀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올해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안에서 이렇게 긍휼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예전에는 교회가 MK에 대해서 긍휼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긍휼의 시대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가 어떻게 보면은 비판은 아니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과 아니면 제대로 보는 시각 여러 가지가 섞인 상태에서 MK를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필리핀이 아니어도 다른 선교지에서도 주로 국제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살고 선교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 때문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가장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MK 교육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정말 시골 지역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MK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한국형 국제학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한국형 국제학교 이 원장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눠드렸는데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잠깐 같이 여러분들과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여기에 원장이 된 게 아니라 KWMA 산하 독립 연대 기구라 이거는 모든 교단과 그리고 선교단체 전체의 연합인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그 독립연대기구로 한국형 국제학교 개발원을 만들었고 저에게 이제 원장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사역도 같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한국형 국제학교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형이니까 선교지에 우리 필리핀에 한국 문화를 심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저는 이걸 많은 패러다임을 계속 지금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한국형이라는 것이 우리 필리핀에 한국의 문화를 심는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 자녀, 한국 미션을 그러니까 MK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학교를 우리가 페이스 아카데미처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한국에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지에서 어떻게 한국을 제대로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것이 한국형 국제학교이고 그 앞에 쓴 것이 선교사 재배치를 위해서 지금 이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선교타임즈라고 그 선교 전문 잡지인 선교타임즈 6월호에 제가 소명문으로 올린 것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 한국형 국제학교의 그 일부를 제가 실은 것을 복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요, 이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한 다섯 번째 줄 정도입니다. 선교사 재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국형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은 전략적으로 재배치가 돼서 굳이 수도에 아니면 굳이 국제학교 주변에 모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우리가 찾아서 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로 찾아가면서 나왔을 때 선교사 재배치를 위한 한국형 국제학교의 그 바른 의미가 제대로 심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섯 번째 보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다. 둘째, 전인적 교육으로서의 홈스쿨링의 교육 목표를 추구한다. 이 전인적 교육의 홈스쿨링은 이 홈스쿨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쿨 오브 투마로나 뭐 아니면은 그 선라이즈나 아니면 이런 것에 교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저희 아이를 아까 이제 우리 오전에 그거 통역했던 이제 주연이가 저희 아이인데 두 살 때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역지가
한국 사람이, 저희가 있는 곳이 시골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희 세 사람만 한국 사람이고 모두 현지 분들만 계셨고, 가기 전부터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키려고 생각해서, 야, 가서 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가보니까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 밤반이 있었는데,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또 거기는 전기가 지금 23년이 됐는데, 지금도 전기가 매일 나가거든요. 물은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들어와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밤반에 얘가 배정이 되면 학교 수업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월급을 못 주니까 아주 많이 다녀도 1년에 3개월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차피 학교 가서 3개월 공부하느니 나랑 공부하자라고 해서 시킨 것이 홈스쿨이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스쿨 오브 투마로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홈스쿨이니, 아, 그런 식으로 홈스쿨 교재로 하는 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아이와 함께 그 교재로 6개월씩 우편으로 받아서 공부를 해서 12년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바뀐 겁니다. 뭐냐면, 아, 이 아이의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교사가 주님이시고 나와 아이가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누구도 저에게 선배로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홈스쿨이라는 것을 초등학교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칠 때까지 저의 선배가 아무도 없었고, 어느 정도냐면 이 교재는 미국 교재를 우편으로 6개월씩 받아서 저희가 해서, 얘가 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채점이 돼서 다 되는데, SAT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한 중학교가 3학년쯤 됐을 때 엄마 SAT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SAT가 뭐니 그랬어요, 제가. 그럴 정도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 홈스쿨링 교재를 제때 받는 것만도 이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편으로 받아서 사역지에 다니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SAT를 몰랐을 때 차츰 이제 아이가 가르쳐줬을 때, 아, 우리의 말하자면 대학 입학 검증시험이라는 걸 그때 알고 또 우편으로 SAT 책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학원이면 아무것도 다닌 게 없어요. 대학을 갈 때까지 학원을 안 다니고 둘이서 하면서, 얘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셋만 있었기 때문에 두 살 때 간 데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스페인어권인데도 저희가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스페인어에 완전 사투리를 씁니다. 저희가 수도에 나가서 우리가 스페인어 쓰면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스페인어 사투리 쓰죠. 그리고 학교는 아니니까, 안 다녔으니까 그 교재 가지고 하죠. 전기가 계속 나가니까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셔도 거기서는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오히려 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한국 프로그램은 너무나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미국 하버드나 예일의 그런 무료 인터넷 강의를 아이가 찾아서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쭉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홈스쿨이라는 것이 집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페이스 아카데미 보내든 한국 아카데미를 보내든 아니면 정말 몇 년 동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사회책이든 한국에서 무슨 교재를 보내서 하던 장소와 상관없이 이 홈이라는 것은 중심에 부모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정립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누구에게 맡기면, 예를 들면 학교에 보내면요,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알아서 하지. 또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영어 교사들하고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영어로 제대로 잘 소통이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학교를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 될 걸 줄여서 줄여서 한 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언어도 안 되지, 거기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무엇만 하냐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던 아니면 현지 학교를 보내던 집에서 공부를 하던 결국 이 교육의 중심에 부모가 빠져버리면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이 교육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에 우리가 보냈을 때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셔요. 교사들이 너무 잘 가르칩니다. 사역지에 왔어요. 아빠가 가르치는
아빠가 우리가 그 남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하고 할 때 집에서 보면 아빠는 나에게 하시는 것과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사실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빠 저렇게 행동 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빠하고 내가 분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홈스쿨링이라는 거는 아빠의 일관성, 부모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어느 장소로 가든 아이가 학교를 가든 아니면 집에 있던 간에 일관적으로 성경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홈스쿨링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아 알겠습니다. 네, 뭐냐면 그렇죠. 제가 어떻게 홈스쿨링을 시키겠습니까? 선교사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이를 직접 가르친다면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 안에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실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의 전적인 운영자, 매니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인적 홈스쿨링이라는 이것은 개념이 되게 다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제가 쓴 건데요.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셋째, 선교 전략에 맞춰 이동이 가능한 학교이다. 그 다음 넷째, 가능한 최소 단위를 유지한다. 다섯째, 한국어, 영어, 현지어를 구사하는 기독교 리더를 양성한다. 여섯째, 교육비 지출이 절감된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 형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에서 보면요. 선교사 부부가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한국형 국제학교 교육 형태의 최소 단위이다. 즉, 부모가 직접 모든 커리큘럼을 짜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형식이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스쿨 오브 투마로 같은 교재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보내던 무엇을 하러 간에 부모가 아, 이 아이의 성경 교육은 이런 거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께는 이렇게 보낸다. 이것도 다 머리 꿰고 있어야지 아이가 국제학교에서 뭘 해야 돼. 아 잠깐만 귀찮아. 엄마는 지금 사역해야 돼. 아빠랑 어디 갔다 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갔다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머리에 끼고 아이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기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우린 지금 MKE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존재는 부모가 된대요. 우리가 제일 중심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이 좌우된다. 자,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이 개념은 필자가 선교지에서 자녀를 12년 교과 과정을 전인적 홈스쿨링 과정으로 교육시키면서 설정된 개념이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12년을 거기서 그 스쿨 오브 투마로로 가르쳤지만 전인적이 빠진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책을 가지고 가르쳤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인적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아이의 성경 교육과 그 다음에 아이의 도덕, 인성 이 모든 것들에 부모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어떤 학교로 보내던 우리가 같은 스텝으로 아이 눈높이에 갇혀서 가기 때문에 전인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개념은 현상학적으로 표현되는 홈스쿨링의 정의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즉 전인적 교육으로서의 홈스쿨링 개념 정의에서 홈스쿨링의 의미는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개념 정의를 뛰어넘어 존재론적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홈스쿨링이 홈이라는 가시적 틀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홈이라는 것 자체도 시간, 공간, 세대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또한 홈이라는 개념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의 홈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모든 교육 시스템, 여기서 제가 모든 교육 시스템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국제학교, 현지인 학교, 그리고 말 그대로 책으로 진짜 집에서 배우는 홈스쿨링 모두 포함입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선교사 부부가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자, 얼마나 우리의 MK들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제 1회 교사 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 패널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할 때 한국 부모의 교육률이 엄청 이분들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쉬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교사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가인데 한국 부모보다 선교사 부모의 교육률이 더했습니다라고 교사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분이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한국에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많이 갖춰져 있는데 선교지에 오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이곳을 제대로 잘할까? 근데 이 불안함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정말 아이를 공 던지듯이 보내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미국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지, 아니면 어떤 분이 해주시겠지 하고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누가 도구가 되냐면 아이가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은 피교육자인 NK와 더불어 교육자인 NK 부모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육자인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영성 훈련에 힘쓸 때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와 성경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넓힐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아이들이요, 우리 NK들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도구 있잖아요. 로봇이나 아니면 책이면 교육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냥 그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는 다른 아이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 가능성,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적인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바꿔야 돼요. 뭐냐면 아이의 교육의 중심이 누구냐. 정말 교사들, 이 현지 우리 학교, 예를 들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이들의 영과 그 다음에 이들의 도덕과 이들의 인성과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악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도구는 그들보다 우선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을, 그러면 물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식년이나 이럴 때 우린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 그때는 일회성이에요. 3년이나 5년에 한 번 갔을 때 일주일을 받든지 한두 시간 참여해서 돼서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영성훈련과 우리 자신을 개발을 해가면서 정말 귀한 NK들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왜냐면 나의 모습이 거울로 아이에게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잖아요. 보편적인 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론 한국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NK들은 정말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안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생 MK들 아니면 결혼 없던 MK들 또 결혼해서 지금 애기들도 데리고 저한테 많이 오는데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어를 몰라서 그 엄마 아빠하고 전화를 할 때 마음이나 아니면 그 말만 하고 이게 표현이 안 될 때 너무 답답하대요. 사실 아빠 엄마는 또 영어를 해도 현지어를 해도 아주 쉬운 말밖에 못하니까 이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사춘기 때 고민이 있을 때 깊은 만남을 이거를 못하죠. 아이는 또 쉬운 한국어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는 여러 가지 갭에서 아이들은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런 교육법을 쓰지만 지금부터 정인적 홈스쿨링으로 우리는 방향을 좀 더 깊게,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해가야 되고, 아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었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네, 그럼 계속 가야겠다. 이것을 바라보는 분이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주님이 이 모든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걸 조금 손을 놨다면 가장 중요한 나의 자녀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NK들을 위해서 내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겠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둘째는 인원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초소형 미니학교 형식이다. 이것은 학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역지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선교사 가정에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그 밑에요. 선교사 부부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역지에서 자녀 교육을 직접 맡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홈스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재 발행 후 교육부 허가를 받아 검증된 교사 선교사, 크리스천 현지어 교사, 그리고 그 지역에 선신하는 미국인 선교사의 협력 체계를 갖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학문적 깊이를 갖춘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밑에 대상과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한국형이라는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린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미국인도 아니고 다른 권에 아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고요. 국제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페이스 아카데미처럼 그런 가시적인 학교가 아니라 인비저블 스쿨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운영 원칙은 첫째 일관성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내 아이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보니까 일관성이라고,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합니까?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옆에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막 도입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내 아이에게는 안 맞다 보니까 쉽게 그거를 포기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끊어지고 다른 프로그램 바뀌는데요. 여기에도 지속성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건 이제 아이가 하나의 그냥 사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저에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멘토가 엄마입니다. 얘는 제가 자기의 멘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요동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밀어주고 일관성 있게 같은 방법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를 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을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홈스쿨을 우리가 이제 전인적 홈스쿨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갔을 때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어렵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뀐 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애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하실 때 뭐라 하냐면, 예전에는 너무나 불쌍해, 네가 무슨 죄니, 엄마 아빠 때문에 네가 희생했지라는 사회에서 바뀌어서, 아니에요, 그래도 MK 나중에 보니까 다 잘 되더라, 그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 다 잘 되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권사님 교회에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잘 돼요. 그게 뭐 12년 해갖고 한국의 서울대 연대 무대를 간다든지 이분들의 사고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직접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다 미국 딱 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런 한국의 인식에 대한 걸 바로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들과 제가 회의를 했어요. MK의 대표들,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단체 대표들 얘기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얘기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니까, 대학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미국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 자녀는 다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녀가 클 때는 자꾸 숨기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냐면 그냥 대충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아무래도 어머 어떻게 그렇게, 그 교육비는 어떻게 다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뭐 할머니가 해주시고, 아이들이 MK들이 저한테도 얘기,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해서 할머니가 내주시고 삼촌이 내주시고 막 이래요. 애들은 저하고는 알잖아요. 선교사님은 다 자기네들 이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하고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런 상황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약에 갔다면 이제는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지만 결혼까지 해서 부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학교에다가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국제학교에 던지던 뭐 이렇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알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안에서 아이와 이 거리선만 띄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정적으로 띄어져 있었다면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를 대학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사역지에서 부부만 남을 때 함께 이렇게 아이와 전인적인 홈스쿨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육에 함께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지를 않았었으면 빈 둥지 증후군을 겪기가 너무 쉽습니다.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들 경우는 특히 더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지에서 똑같은 필리핀인데 한국보다 더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럴 때는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나이가 우리가 이제 6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될 때 보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 시간 남았을 때 정말 할 게 없어요. 아이들 내 품을 대학교 때부터 다 떠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또 대학을 가서 한국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부터도 너무나 빠르게 우리는 이제 그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부부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다 아니면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교단 선교부 본부에다가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아이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같은 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한국에다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저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대학을 어디를 보내느냐의 그 사고로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의 사고부터 바꿔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이 중보 기도팀 아니면 교회 또 본부에 계속 아이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MK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로 계속적으로 그 기도가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MK 가운데는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 교단이나 우리 선교부에서도 MK 사역 같은 걸 이런 거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세요. 혹시 저희를 선교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걔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많은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조폭 세계도 막 들어가고 빨리빨리 그런 세계도 들어가고 문신도 하고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많은 이런 MK들의 이런 다양한 거 한국 교회 그리고 교사들의 모습 이런 것 안에서 우리들이 이 MK를 위해서 정말 이 언필드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단계 안에서 방향을 잡고 이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인적 홈스쿨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중보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많은 MK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MK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은 시니어잖아요. 그러면 어린 MK들이 어떻게 되지? MK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MK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홈스테이나 이런 교육체제, 가정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 홈스테이 이런 부분들이 홈스쿨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가? 얘는 왜 그러냐면은 교육의 다양성인 다양성의 측면들
또 교육의 그 수많은 내용들의 측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가 교육학 이런 부분들도 견해가 없는데 홈스테이 하루 종일 아이 홈스쿨이나 스테이로 같은 예 하루 종일 아이들이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면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또 교육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양한 학습 파트의 그런 결핍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 이런 모든 부분들 또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홈스터디를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유태인의 디아스포라의 형식이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좀 닮은 걸로 실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닮은 걸로 알고 유태인의 그 교육의 그 독특한 이런 부분들은 그 가정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선교사의 재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닫혀있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린 공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그 자체 안에서 정말 시스템, 교육부 자체가 요즘에 있어서 다변화되어지고 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 교육 그 자체, 학교를 만약에 실마 학교를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그것을 인증하는 절차, 이거 받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거기 안에서 학습 자체 어떤 것을 배우는 거 안에서 예, 교육의 다양성 측면들을 많이 놓치고 물론 이제 영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의문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공 케이스가 있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고요. 필리핀 안에서도 좀 답답합니다. 젊은 분들이요 다 도시 안에 이렇게 머물려 있죠. 그 광야 같은 저 조금 시골 같은 데는 아예 안 갑니다. 다 교육을 위해서 그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님들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한계로 다가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을 해야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체제도 안 돼 있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과 고민이 같이 어우러질 때 선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현실적인 대안들과 방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 아까 박남수 선교사님이 이것과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였지만 무엇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저에게 원장의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지에 있는 동안 맡겼어요. 그렇다면 저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뭐냐면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말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또 MK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된 게 아니라 시작도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방향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조율을 하고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떤 방향들이 잡혀져 가겠죠. 그럴 때 또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먼저 하세요. 네. 물론 이제 시골로 가서 해야 될 사역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좀 인력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님들은 그럼 도시에서 현지인으로 훈련시켜서 시골로 내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물론 자녀로 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나가서 이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그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꼭 시골로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냐. 물론 조금 모여있는 이렇게 안티폴로 같은 데는 좀 많이 모여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단체 장들이 좀
고심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시 선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지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도시 선교를 무시한다면 또 다른 어떤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뭐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받고 우리 시간도 이제 여러분 쉬시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제가 그래요. 네. 이제 옆에는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우리가 10년 차이 납니다. 네. 여기 사모님은 아이들 다 키웠고요. 하는 소리는 아닌데 저는 27살 딸부터 이제 대학교 그러니까 두 명이 대학교를 이제 올해 졸업을 했고 이제 16살, 14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사실은 물론 아이들한테 그래요. 난 니네들이 다 컸으면 엄마는 저 아이들 산지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재배치를 할 때 아이들 다 키운 우리 이렇게 선배 사모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가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진 젊은 이제 막 들어온 5년 10년 된 뭐라 그러지 시니어가 아닌 이런 분들을 꼭 이렇게 시골로 보내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도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 우리는 해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고 하면서 참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MK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은 나중에 또 우리 식사하면서 또 하시면 되겠고 기도하면 마치겠습니다.